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심리학 개론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개념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심리학 개론 안에 6가지 과목에 대한 것들 중심으로, 물론 거기서도 이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다뤄졌던 개념들을 토대로 개념 공부를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2019년도 8월과 3월에 제출된 문제를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또 얼마나 내가 그걸 풀수 있는지를 한번 연습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또그 문제를 풀수 있는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개념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개념들이 기출 문제에 나온다면 우리가 조금 더 보충해서 그 개념들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3회 기출 문제고요. 1번에서 10번 하나씩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에 대한 얘기네요. 박스가 나왔어요. 보시면, 물속에서 기억한 내용을 물속에서 회상시킨 경우가 물 밖에서 회상시킨 경우에 비해서 회상이 잘 된다. 딱 문제를 보시면, 이게 인지인지, 사회인지, 혹은 발달심리였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모른다. 이 개념을 다시 모른다라고 했을 때그 과목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딱 보면은 기억과 회상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배웠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속에서 기억한 내용을 물속에서 회상시킨 경우가 물밖에 회상시킨 경우에 비해 회상이 잘 된다. 떠오르는 그 연구 실험이 있지 않으세요? 네.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 그래서 수중에서 기억했던 거, 그리고 해변을 걸으면서 기억했던 것들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회상했을 때그 회상률이 더 높더라라는 우리가 실험에 대해서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1번은 인출 단서 효과, 2번은 맥락 효과, 3번은 기분 효과, 4번은 도식 효과입니다.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맥락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 했었죠. 우리가 학습했을 때의 그 맥락, 학습했을 때의 그 단서들이 인출할 때의 단서로 활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격자 증언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한 맥락의 단서가 주어지면 회상이 더잘 된다. 맥락 효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한번 공부했던 PT를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억 인출에 관한 맥락 효과, 그래서 학습을 했던 환경과 같은 환경에서 더잘 회상하는 현상. 그래서 학습 맥락과 검사 맥락이 동일할 때잘 회상이 된다. 그래서 기억이 형성되는 맥락에서 온 단서들이 표적 기억을 재활성화한다. 이게 맥락 효과다. 그래서 목격자. 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호감. 호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되는 과목이 있죠? 뭐죠? 대인관계, 사회적인 장면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인상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뭐 이런 얘기 했었던 사회심리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심리학에서 대인의 매력, 대인 간의 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거. 첫 번째, 물리적 접근성. 두 번째, 유사성. 세 번째, 상보성. 네 번째, 내향성입니다. 몇 번일까요? 마음으로 한번, 아, 이거네! 라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네. 정답은요? 내향성입니다. 거리가 멀죠? 실은 내향과 외향은 우리가 계속 성격, 심리, 뭐, 그리고 학습 심리, 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외향과 내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대인 매력, 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었죠. 첫 번째, 물리적인 접근성, 맞죠? 가까운 거리에 살거나 같은 일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접촉이 많은 것. 그래서 접근성.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유사성. 내가 교육 수준이라든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뭐 출신 학교라든지 뭔가 유사할 때 서로에게 매력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상보성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용어들이 우리가 외웠던 용어들과 다른 용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대인 매력의 주요 영향 요인. 저희는 이렇게 공부했었죠. 첫 번째, 근접성. 근접성이 아까 말했던 물리적 접근성으로 이어질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친숙한 것. 세 번째는 신체적인 매력. 네, 키가 크고, 옷을 잘 차려입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사성. 그리고 다섯 번째, 보상성. 그러니까 아까 상보성과 비슷하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서 즐거운가, 서로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대인 매력의 주요 영향 요인이다. 그래서 정답은 내향성은 관련이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문제. 뉴런이 휴식기에 있을 때의 상태로 옳은 것은? 네, 뉴런이 나왔어요. 뉴런. 뭐와 관련된 얘기죠? 뇌와 관련된 얘기죠? 실은 저희가 인지심리를 공부할 때 뇌와 관련된 영역은 빠뜨리고 이야기하지 않고 왔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뉴런과 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칼륨 이온이 뉴런 밖으로 나간다. 지금 휴식기, 뉴런의 휴식기를 우리가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몰라도 가장 옳은 게 뭘까를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칼륨 이온이 뉴런 밖으로 나간다. 두 번째, 나트륨 이온이 뉴런 안으로 밀려온다. 세 번째, 뉴런이 발화한다. 네 번째, 뉴런 내부는 외부와 비교하여 음성을 띠고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최근에 인지심리학에서 인지 과정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뇌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 과정과 뇌와의 연관 관계. 그래서 인지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인지 과정이 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뇌를 연구하면서 그 정보 처리의 시스템을, 그 처리 과정을 좀더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뉴런은 그 신경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이 될수 있겠죠. 뉴런을 통해서 그 전기 자극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도 하고 통합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뉴런이 휴식기에 있을 때의 상태는 어떠냐면 세포가 안정된 경우에는 세포막 사이의 전압, 그래서 세포막 외부에 비해서 내부는 음극으로 대전된다. 이게 휴지 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뉴런이 휴식기에 있는 상태는 외부와 비교해서 음성을 띠고 있다라는 4번이 맞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프로이트의 발달 이론에서 오이디푸스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 프로이트가 나왔네요. 우리가 프로이트는 어디서 공부했었죠? 성격심리에서 또 혹은 발달심리에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발달 이론 그리고 발달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오이디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프로이트가 이 오이디푸스 갈등을 굉장히 강조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후에 기출 문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오이디푸스 갈등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발달 이론에서 오이디푸스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는 언제냐? 언제일까요? 마음으로 떠올려 보셨어요? 세 번째 남근기입니다. 오이디푸스 갈등이 뭐였죠? 오이디푸스의 갈등은
남자아이일 경우에 이성의 부모, 그러니까 어머님이 되겠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쟁자를 누구로 보죠? 아빠를 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승화하냐면 아빠의 경쟁 상대인 모델을 동일시함으로써 이 삼각관계에서 이 삼각관계의 갈등을 아빠를 보면서 사회와 동일시를 하면서 이 오이디푸스 갈등이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오이디푸스 갈등에서 등장했던 단어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거세 불안. 내가 엄마를 사랑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거세 불안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초자아가 발달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에서 남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이디푸스 갈등이고 이 갈등을 통해서 이자 관계에서 삼자 관계로 관계가 확 확대된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거세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때 아이들이 취하는 행동은 그 경쟁 상대인 아빠를 모델링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성을 습득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근기는 3세에서 6세에 해당하는 시기고요. 중요한 시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기에 대한 관심이 학문에서 성기로 옮겨지고 성기에 대한 관심이 이성 부모에게 확산이 되어서 오이디푸스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거세 불안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남성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성은 엘렉트라 컴플렉스. 그래서 이 시기가 프로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도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이것은 에인스워드의 애착 실험인데요. 이 문제가 나온 김에 요거의 개념을 한번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에인스워드의 낯선 상황 실험에서 낯선 장소에서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 걱정하는 모습을 약간 보이다가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엄마를 피하는 아이의 애착 유형이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실험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엄마랑 떨어졌다가 다시 엄마랑 재회를 했는데 아이가 엄마를 피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엄마랑 떨어졌다가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를 다시 부둥켜 안고 재회하고 좀 마음이 누그러지면 다시 놀이 상황으로 갈것 같은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피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일반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시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애착은 아닙니다. 불안정애착 중에 회피애착입니다. 에인스워드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이들과 엄마의 애착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엄마와 떨어졌다가 분리했다가 다시 만났을 때의 아이의 반응을 보고 아 애착관계가 이렇구나라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놀이방에 엄마와 아이 둘을 두고요. 그러다가 엄마와 아이를 둘을 둡니다. 네, 별로 불안정한 상황이 아니죠? 그러다가 낯선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이가 조금 불안한 느낌을 갖다가 또다시 놀이 상황에 들어갑니다. 여긴 놀이실이에요. 그러다가 엄마가 나가요.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엄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리와 재접근, 다시 이제 재회했을 때,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애착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요. 안정애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한 상황에서는 안전기지인 엄마를 찾아가서 불안을 달래고요. 그리고 엄마가 다시 왔을 때 엄마가 달래주는 것에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뜨리면 다시 놀이로 탐색하는 활동으로 가게 돼요. 그게 안정애착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불안정은 지금 혼란, 회피, 양가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회피 애착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엄마를 조금 피하는 모습을 보여요.
불안한 상황에서도 엄마한테 가서 안정기진 엄마한테 가서 뭔가 달램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엄마한테 어떤 반응을 보인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놀이 상황으로 간다든지 엄마를 회피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 혼란 애착은 양가 애착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양가 애착은요.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양가적인 반응을. 처음부터도 엄마가 자, 이제 놀잇감을 가지고 놀아라고 해도 그렇게 썩 활발하게 놀잇감을 탐색하지 못해요. 엄마한테 접근하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그런 두 가지 반응을 막 보여요. 제대로 놀지도 못하다가, 엄마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엄마한테 막 화를 낸다거나, 뭔가, 두 가지 반응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것이 불안적 양가 애착이고요. 혼란 애착은요. 엄마가 달래줘도 막 몸을 뗀다거나 기이한 반응들을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건 좀 되게 특별한 반응이다라고 느껴지는 반응은 혼란 애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 제접근을 통해서 아이들의 애착 유형을 확인하고요. 실은 이 애착 유형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 관계에서 재현이 되고 그 애착 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도 그 엄마와 관련된 표상을 가지고 대인 관계에 임한다라는 이론이 이 애착 이론인데요. 에인스워드의 실험을 통해서 이 애착을 분리하게 되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프로이트 얘기가 또 나오네요. 프로이트의 세 가지 성격 구조 요소 중에서 현실 원리를 따르는 게 뭘까요? 네, 요거는 저희가 같이 공부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마음속으로, 아, 저거지 하고 대답을 해보시죠. 네, 정답은 2번 자아입니다. 우선 얘는 두 가지가 나오니까 얘는 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원초안은 어떤 원리를 따르죠? 원초안은 쾌락의 원리를 따릅니다. 내가 즐거운 거, 쾌를 취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아는요, 현실 원리를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현실 적응에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원초와의 어떤 욕구를 누르고 현실에 맞게 표현되게 만드는 것이 자아이죠. 현실 원리를 따르죠. 초자아는 뭐가 될까요? 초자아는요, 도덕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걸 하면 안 돼. 그 엄마의 목소리가 내면화되고, 그런 도덕 원리를 따라서 초자아가 기능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아가 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 옆에 누가 있을 때, 과제 수행이 더 우수한 현상. 뭐죠? 아, 타인이 있을 때 과제 수행이 더잘 된다? 우리 이거 사회 심리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운동선수가 관중이 없을 때보다 관중이 많을 때 자기 기량을 한껏 뽐내더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정답은요, 3번 사회적 촉진이에요. 뭐, 알지 않더라도 과제 수행이 우수하다라고 하면 촉진되겠구나. 사회적 촉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낯선 과제라든지 자기가 평소에 잘 못하던 과제는 오히려 수행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누군가가 있을 때내 기량이 더 발휘가 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촉진. 요건 저희가 같이 공부했었던 시트였죠. 타인이 존재할 때 행동 수행이 더 좋아지더라. 그래서 타인의 존재가 자극제의 역할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8번입니다. 잔인한 아버지가 자식을 무자비하게 때리면서 이 매질이 사실은 자식을 위한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건 예였네요.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행위를 보다 허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방어기제. 아, 또 프로이트 얘기예요. 그렇죠? 프로이트 방어기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를 발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어기제 중에 내 감정이나 행위를 허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방어기제 뭘까요? 정답은 4번 합리화입니다. 뒤에 기출문제를 계속 푸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어기제에 대한 문제가 꽤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합리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도 아, 내가 사실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이것들을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울 때 그럴듯한 이유로 대체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합리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사, 반동 형성, 동일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투사는 내 안에 용납할 수 없는 내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실은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서 네가 미워하잖아 라고 하는 거 투사죠. 반동 형성,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심리 상태. 그래서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불안을 회피하는 거죠. 실은 그 사람이 되게 밉지만 반동 형성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제 이런 거 반동 형성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 동일시. 다른 사람의 특징을 내 걸로 여기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거.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이 마치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게 동일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놀이방에서 몇 명의 아동한테 몇 가지 인형을 주었어요. 그래서 노는 방법의 변화를 보고 싶어요. 지금 연구 방법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시간씩 관찰하는 연구 방법 뭘까요? 질문 안에 그 단서들이 좀 있어요. 놀이방에서, 우선 첫 번째, 놀이방에서 몇 명의 아동한테요? 몇개 인형을 주었어요. 이 아이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주었어요. 그래서 노는 방법의 변화를 일주일에 한 시간씩 관찰했어요. 이 연구 방법은 뭘까요? 실험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가 실험법은 상황을 통제하고 자극을 주고 뭐 반응을 보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실험법은 아닌 것 같고요. 설문조사법도 아니네요. 자연 관찰이냐, 실험 관찰이냐라고 볼수 있겠어요. 정답은 자연 관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구조를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놀이방이라는 구조, 그리고 인형이라는 어떤 나의 총대된 어떤 구조를 제시하고 반복한 어떤 규칙이 사실은 있었어요. 자연 관찰이라면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봐야죠. 애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구조화를 주지 않고 그럼 자연 관찰이 되겠지만 이것은 이제 실험 관찰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도 지금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연구 방법론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통계적인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연구 방법에서 통계를 많이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기출되는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놓쳤던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연결망을 통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연결망. 원하는 만큼 많은 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우리가 실은 전집을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표집 분석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했었죠. 근데 그 표집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무작위 그리고 랜덤에서 뽑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었는데요. 그 방법 말고 연결망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번은 눈덩이 표집, 2번 유의 표집, 3번 임의 표집, 4번 할당 표집입니다. 네, 정답은 1번 눈덩이 표집입니다. 그래서 랜덤에서 표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연구자가 아,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성에 맞는
조사자의 대상, 그러니까 이제 연구할 만한 사람 표집들을 이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또그 사람의 또 사람, 이렇게 연결해서 원하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눈덩이 표집입니다. 눈덩이 표집은 실제로 그래서 질적 연구, 그런 어떤 케이스 스터디,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많이 적용되는 표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 10번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